어서 공격 안 하고 뭐 하시오들. 웬 포토타임. 일단 물이 없잖아요. 물인데 물이 없으니까 약간 특이한 것 같은데. 눈으로 먼저 맛보고 양손 신공, 젓가락 신공으로 비비기 시작하니. 아니 다들 비빔회 드시러 오셨소? 원래 저게 진짜 물이에요. 말없이 가리키는 손을 따라가 보니 양념장을 골고루 비벼서 맛을 보는 것 같아요. 맛있게 비벼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싹싹 비벼서 이래 비벼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미인한테 제가 미인 어디 앞에 있는 미인 앞에 있는 나는 미녀를 좋아해. 어떤 말이지? 아 신랑인데요. 어머 자기야 짱. 치명적으로 섹시한 이 차트를 두고 볼 수 없다. 야. 자, 식객들이여, 흡입하라! 그 공격법도 다양했으니! 젓가락 드시게요? 네. 여러 가지 올려서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기 위해서? 네. 입이 작아 보여도 아는 크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어디 볼까요? 모공 깊숙이 숨겨두세요. 오, 가볍게! 입속으로 직행! 퍼펙트! 이것이 진정한 물의 미인일세. 지금까지 전초전이었다면 육수는 하이라이트. 한 숟가락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육수를 부어서 또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먹는 게 아니에요. 사르름 살짝에 뿌려주면 횟감들과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 평화의 맛이 완성된다. 덤벼라 더미야, 내 싸워서 이겨주마. 이것이 바로 정통 부항물의 육수에 소면 말아 한 젓가락 듬뿍 집어 입에 그대로 넣어도 예술. 공깃밥 육수에 투하하고 술술 말아도 예술. 얼른 먹고 싶어서 미쳐버리겠어. 식객들이여 다시 공격. 풀고 먹어야겠네요. 어우 시원해.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고 정말 시원합니다. 땀 흘리시는 분이 없네요. 식객들의 치열한 전투가 무르익어 갈 때쯤 매운탕 등장. 우리를 드시면 매운탕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머. 물에 육수, 소면, 매운탕까지 한 세트 완전체라고 하는데 이거 그때 저기 냉탕, 열탕 너무 널뛰는 거 아니에요? 생선들은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먹어보겠다는 식객, 그 맛이 어떻소?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또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비릴 것 같거든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어요.